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25일 본원에서 2021년도 특별민원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김한정 고객홍보실장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팀 부문 7건, 개인 부문 1건으로 총 8건을 선정해 특별민원 대응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상하신 특별민원 우수 사례와 같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협력하여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민원 우수 사례 시상식은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로 특별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